선배님도 춘향전하니까 따라서 춘향. 아닙니다. 우리는 춘향가를 배우고요. 춘향전은 소설 춘향전일 때 춘향전합니다요. 절대로 아니지 못하니 쏙쏙. 참말로. 춘향전에. 허집시다. 고남자도 남은 분은 고남. 옛날 대방국이라 여부터 시작. 고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오로지리 산 소로적성강 남적강성호고 북통운암원이 곳곳이 성지요. 산수정결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대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연광원 16세요 임목이 청수호 거지 열량허니 인세간 긴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하여 도련님이 소풍하실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예, 방자야. 예. 너고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가 좋으냐.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보듯이랴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오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 강산 쌓인게 굵기로다. 네 일을 괜히 들어보아라. 기산경수 별군군 소부허윤 돌고 채석강명월자의 이적선도 돌고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강만 하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상을 접사오고 성문방을 나가오면 관악로를 모셔 있어 망구 영웅이 어저련 듯하오고 북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좋사오고 남문방을 나가오면 광안루 우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제일로로 소이나.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안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 가자. 나무 한 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난장을 짓는다. 홍용자고 홍산호편 오강금천 황금능 정홍사고 원굴에 상모 물려다 복따라 앞뒤걸 쳐질 끝매여 중달에 은협득자 오비도 덤이 좋다. 무당자 홀쳐 덮어 죄질 독쳐 돌려세요 막 대령하였소. 도련님 허사허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본세수정이 허고 강태가 천체진 머리 동백기름 과을래요. 감싸댄 기드렸네 쌍문 저진도 정중추마구도 복받쳐 분홍 띠눌러 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등자리 꾸선 뜨돌라 통인 방자가 벌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고 날개 같은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반두성 남다른 일 홍익에 나가실 제 기보
장벌 벌 날려 통화 점점 붉은 고향봉 뚝 떨어져 쌍우 깨변 내 발굽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일단선풍 도하세 위절토적 도마가 이어서 떠가보며 항우장 쓰고 주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적 걸어 광활로 당도원이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적성 적성
시작. 하지 마라. 이거 저기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나 배우는 소리야. 아하 침 나르시다. 아하 침 나르. 아하 침 달고 올라가지도 말고 아침 나르 아침 나르 더 길게 가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지 아침 시작 아침 난게 시작 늦은 자 안개를 채공에다 이렇게 띄워서 바로 내려와 버리면 안개가 무거워서 팔릴 거지 늦은 이렇게 자 공중에 깔아 늦은 시작 늦은 세 번째에서 하고 잡아줘. 응? 잡아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 박에서 하고 이 꼬는 일곱 저기 다섯 여섯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띠어 세 번째에서 어를 꼭 박아 주는 거야. 띠어 네 번째 박아 이고 시작 띠어 그렇지. 녹수
내려와야 돼. 천천히. 실리케하게 하면서도 정부군 정부군. 그렇지. 그 음이 기둥들이 있잖아. 그 기둥들을 스무드하게 타고 내려오란 말이야. 그 음 궤적 따라서 정부군 정문문문. 금이야 금이야. 그 궤적 따라서 실키하게 내려와. 정문 정문 봄문. 떨어지지 마. 음이 떨어지잖아. 화류시다. 화류. 너무 아류 하지 말고 하긴 하는데 화류. 화류. 동. 꿀고궁 다섯 번째까지 응으로 가고야 돼. 응? 그러니까. 세 번째가 도, 이렇게 하네. 동, 풍, 풍이 여섯 번째 나오지. 화리 동풍 시. 자, 동, 동풍 내봐 시작. 동, 풍. 그렇지. 풍, 풍. 둘러, 둘러. 그것 나안디 나안디. 근데 너무나 굴러서 나안디 그렇게 떠는 소리까지 내지 말고 나안디 이렇게 살짝만 경유해서 콕 찍어주면서 탁 올라가. 나안디 시작. 나안디 이렇게 다시 적성. 조금 빨리 붙여서 응 소리를 좀 내주고 가. 적성 으 하지 말고 적성 으 이렇게 적성 으. 아침 나르 거기를 하시네. 지힘 지힘. 거기를 야물지게 하고 내려와야 돼. 찔러주고 내려와야 돼. 아하 지힘 시작. 아하 지힘 나르. 야물지게 거 찔러줘. 늦어 난게 간다.
하나 집어넣고 해야 돼. 시작, 뛰어 다시 시작. 너무 떨어지면 안 돼. 뒤에 거 두 번째 게 우 시작. 우운 그거를 전부은 전부은 보문. 이번에 아주 사운드 좋았어요. 보문 잖아. 여러분들은 화화화 이러잖아. 화 나는 살짝 뜨잖아. 거기를 뜨라니까. 화 아주 시작. 화 아주 도홍 시작. 도홍 푸궁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다섯 번째에서 두 박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 소삼박이 있잖아. 다섯 번째 박에 소삼박에서 두 박자는 내주고 그 한 박자 미묘한 곡은 잠깐 쉬는 거야. 그리고 풍을 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진양조 한 박은 소삼박을 내포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두 박을 내주고 한 박은 쉬고 풍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잠깐 거기에 쉼표가 들어가 주는 거야. 거기서 그걸 먹으면 딱 내줘야 풍이 이쁘게 나와. 동그랗게. 뭔 말인지 알지? 화 아주 동 풍 시작. 화 아주 동 풍 둘러온 둘러온 나 나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8장단이네. 8장단이네. 아, 우리가 가다가 오늘 어려운 곡만 하네 지금. 이건 진짜 좋지. 가곡성 우조. 가곡성 우조라고 유명한 조각. 유명한 곡이네. 이게 진짜 판소리의 백미라는 그의 눈이 그 중에 하나야. 천하의 절창이라는 적성의 아침날이네. 적성가 해볼까? 한번 싸보고 거기까지만 해줄게. 다 못이요. 싸보만 거기까지만 하시죠. 목이 찢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해줄게. 적성 봄은
난디. 이렇게 할 거야. 나도 컨디션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감은 다 못 살렸지만 그렇게 이제 선율 가는 길대로 일단 살려서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우리가 악상은 천천히 찾아서도록 하자. 봉수.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서 먼저 가십시오.